성도님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오늘 8월 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잠언의 말씀, 잠언 11장 1절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요즘 매일 잠언의 말씀 잠깐 나누시는데 어떠십니까? 작은 지혜지만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그 중요한 주제를 묵상하면서 지혜를 전수하고 전수받는 우리 복된 모임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가 등장하잖아요. 요즘은 뭐 전자저울 때문에 이해가 안 되겠지만 과거 저울은 어떻게 했냐면요, 긴 막대가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도 우리 고물 파는 아저씨가 봤을 때 강냉이 바꿔 먹을 때 어떻게 했냐면 긴 저울에 한쪽엔 추를 달고 한쪽에는 고물을 달아서 그 끈을 어디에 매다느냐에 따라서 이게 기울면서 무게가 측정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인 추, 달고 싶은 거, 그 사이에 어떻게 저울을 매느냐에 따라서 무게가 정해졌죠. 그런데 이걸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추죠. 추가 정확해야 무게를 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추를 속이게 되면 그걸로 말미암아 부당 이득을 취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요즘 뭐 전자저울이 있으니까 속이지 못하겠지? 아닙니다. 요즘은 보면은요, 파는 물건에다가 물고기에다가 물을 먹인다든가 뭐 중국에서 수입하는 납을 넣어서 무게를 속인다든가 어쨌든 공정한 그 정직을 손상시키는 일들이 늘 발생하는 것을 봐요. 그러나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정직한 상거래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익을 더하기 위해서 정직한 삶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책 중에서 그런 책이 있어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런 책이 있었어요. 정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때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코람데오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처럼 살아라. 아무도 보는 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라면 그렇게 할 것이냐? 그 기준이 있으면 우리는 정직한 삶, 속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갖고 함께 우리 가족 간의 나눔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직의 기준을 뒤흔드는 어떤 그런 시험거리 나에게는 있었습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나에게 정직을 시험하는 일은 이런 것이 있었다. 자녀들과 함께 나눠줬으면 좋겠고요. 자녀들은 자녀들 나름대로 나의 정직을 시험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난 이렇게 이겨냈어요.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를 통해서 함께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한 삶,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입니다. 이 삶을 가족 내에서 함께 나누고 그 중요한 지혜를 공유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